그는 퍼플 시스타를 뭘로 부른다? 키스톤 스피시스라고 부르는 거야. 오케이. 근데 키스톤 이게 앞으로 가고 앞에 있는 문장이 뒤로 가시는 거야. 이해 안 돼? 아니 many species could live well together 이거 있잖아. 이게 바뀐다고 이게 바뀔 수 있다고. 됐죠? 넘어갑니다. So keystone animal eat other animals, right? 어 뭐가? 그랬더니 yes, but not always. Not always be true. 무슨 뜻입니까? 아니다. 아, 항상 그렇지 않다. 대체 항상 그렇지 않다. 이런 걸 부분 부정이라고 합니다. 자, not just 별표. 드디어 나왔다. 이 문장 썼어요. not just부터. 내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니? 관계부사, 관계대명사 또 상관조사 중요하다고 했나? 그래서 not just 뒤에 주어 one, but also 뒤에 주어 two. 이건 뭐 어렵지 않을까? 그래서 meat eating animals 뿐만 아니라 맞죠? plant eating animals 나왔죠?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둘 중에 누가 죽어야 된다? 어? 다시 야, 또 죽어? plant eating animals가 죽어라고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했잖아. 뒤에 A랑 B가 있으면 B가 죽어라고 했더라. 됐죠? 그럼 이거 포인트 뭘로 바꿀 수 있어? plant eating animals as well as meat eating animals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. 만약에 can이 빠지면 정답 뭡니까? is, are야? is, are 애니멀 쓰니까 아이스가 되나? 와 존나 똑똑하네. 아 그래 미안하다. 선생님이에요? 네 선생님입니다.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는 뿐만 아니라 plant eating animal도 can be keystone species가 될 수 있어. elephant는 예를 들어서 play role with me, play role with me. 이게 무슨 뜻이야? 역할하다, serve as로 바꿀 수 있습니다. serve as. 탄자니아의 뭘로? 세렝게티 초원의 그 핵심종이 될 수 있대. 키스피시스가, 그죠? 됐죠? 그 다음 Elephants eat small trees on the plants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able to knock over the tree. 뭐 할 수 있다? 그 knock over의 앞에 걸 하면 KO야. 오케이? knock over의 무슨 뜻이야 그러면? 쓰러뜨리다는 뜻이야. KO knock over, 오케이? and pull the roots up. 뭐 할 수 있다? 뿌리를 뽑을 수 있죠? 됐죠? 있기 때문에 되냐? because까지 연결된 거야. elephant부터 서술형 때문에 뭐가? 코끼리는 prevent 동그라미 from 동그라미 연결 포인트 뭐야 이거 A가 B하는 것을 막다 같은 거 세 개만 적어봅시다. 시작. can 아, 제일 먼저 뭐 나와야 돼? keep A from B랑 써주시고 은하 하나 더 얘기해보세요. stop A from B 좋았습니다. 또 아무나 한 번 해보세요. 아까 벤 했잖아 누가? 벤도 좋고 프로히빗도 좋습니다. 프로히빗 A from B. prohibit A from B. 됐죠? 얘가 뺀 것 같아. 네. 서술형에서요. 네. 첫 번째 문장에 엘리펀트의 아니면은 그냥 루트 아웃 다음에 지금 하는 예 지금 prevent 이 문장 됐죠? 자 그럼 해석해보세요. 엘리펀트 누구든 빨리 전화 코끼리는 트리 뭐가? 나무가 뭐하는 것을? 크게 자라는 것을 막고 또 테이킹하고 지금 병렬이야 뭐하는 것을?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걸 막죠. 왜냐면 코끼리가 다 처먹고 막 넘어뜨리고 하니까. 그쵸? 잠시 쉬었답니다. 벌써 한 시간 지났죠?
시간이 순삭입니다.